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나무 뉴스 보내드립니다. 내란 선동과 불법 모금 혐의로 구속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씨.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청와대 앞 노숙 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평안나무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도 전광훈 씨의 선동으로 밤마다 텐트 생활을 하며 야간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요? 반사회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를 평화나무는 거듭 촉구합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에도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청와대 농성장의 장외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 불편은 기본. 바닥에 스펀지를 깔고 몇 겹 옷으로 꽁꽁 싸맸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대형 천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5일 설교자로 나선 이는 코미디언 출신의 신소걸 목사. 전광훈 씨 못지않은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쳤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경을 헤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청정공기, 청정지역을 전부 다 폐기해버리고 석탄 떼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김정은의 석탄 그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암흑천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탈원전을 시키고 석탄 떼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폐증같이 폐렴으로 돼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 가진 자들이 바퀴벌레 모양으로 스물스물 저녁 집회가 끝나면 텐트촌이 완성됩니다. 지지자 대부분은 고령이지만 한결같이 이 정도 고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주무시나요? 오늘? 예. 야,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그래서 약을 얻었어요. 예? 무슨 약이에요? 감기야, 신경과야. 머리 어떻게 맞으세요? 예,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안 좋아서 왔어요, 안 좋아서. 아유, 추워. 어디서 네. 오셨어요? 충주. 우리 우예 언니는 10월 3일부터 계속 있었고, 나는 토요일 날 왔고. 10월 3일부터 집까지 끝났대요. 황제 끝나서 집에 갔더니 편하지 않으셨어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 두 번 들었어요. 와서 3일이 다 되고 며칠 전에 되고 내가 사명을 아니까 나는 그냥 거실도 아니니까. 순국 결사대의 의지는 더 결연했습니다. 당연하지. 순교를 가고 유서도 있었잖아요. 유서요? 예, 유서 쓰고 신경하고 해가지고 항상 물론 나는 기차를 탔기 때문에 며칠을 탔기 때문에 여러가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때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고 가족들이 걱정하시겠어요? 내 가족들은요 제 형제자매들 내 형제들은 부모님들은 가거든 어쨌든 잘해라고 내 동생들은 가거든 죽기 전에 오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들에게 힘을 얻는 거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하지 말라고 주최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산 안내 멘트를 몇 차례 반복할 뿐 제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갈 전망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평화나무 격주간지 최신 정보 6호는 보수 정치권과 기독교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규 원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총회장 장종현 목사에게 연락해
교단 이단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단으로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바로 정동수 씨입니다. 대한제국의 멸망은 필연이었고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흔히 듣기 힘든 말도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일본이 뭐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말로만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 여행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요.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수 씨와 함께 우파 기독교 운동을 벌이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장종현 총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동수는 이단이 아니니 해제해줘라 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단 전문가 조미듬 대표가 운영하는 바른미디어 영상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정동수 목사가 백석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정동수 목사 측은 변호사를 통해서 2019년 10월 백석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냅니다. 2019년 11월 26일 장로교 백석 학원 산하 백석대학교 예술대학교의 비리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예장 백석의 장종현 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동수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정동수 목사와 정치색을 같이 하는 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김승규 전 원장과 동지적인 관계인 전광훈 씨가 대표 회장 직권으로 한기총에서 이단을 해제해 준 적이 있어 주목됩니다. 앞으로 젊은 종들이 주의 일을 크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지 그런 싹을 잘라버리고 말이죠. 그 주인공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입니다. 그는 전광훈 씨가 주최한 시국집회의 핵심 연사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라 그러지만 행동으로 사상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척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 집회 현장에서 세일파 깃발이나 따귀 목사로 알려진 신옥주 씨의 은혜로 교회 유인물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 역시 이단 시비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정치 지향이 맞으면 이단도 해제해줘도 된다는 것인지 전광훈 씨에 대한 한국교회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전광훈 씨의 파문으로 인해서 때아니게 대목을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입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지난주에 영국 시사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 KBS 더 라이브에 출연했는데요. 김용민 이사장은 더라이브를 통해서 전광훈 씨의 최근 행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황교안 네.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이대한 대표님, 내가 여기 오다가 잠깐 들으니까 여기 뭐 청와대가 뭐 대표님한테 허가를 안 해준다고 허가요? 헌법을 무시하는 분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지난 3월에 황교안 당대표 취임 직후에 만남에서도 한기총을 예방했었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가. 그때 만나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당시 황 대표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닌가요? 네. 네. 뭐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의 명성을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끊임없이 전 목사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보수 개신교를 기반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 근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열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아 이게 그 전 목사의 그런 인원 동원 능력에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가 오늘까지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인데요. 도올 김용옥 선생은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계명이 가진 위대함과 근원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구약을 단순히 재해석하거나 계승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여기 첫째 가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 가는 계명은 이래서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이 학자들이 첫째 둘째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첫째 속에 둘째는 예속되는 거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사상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한마디예요. 어? 이거 한마디인데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고 돼지대로 그냥 귀신들을 로마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뭐였냐고 딱 하나잖아요. 지금 마지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 출발은 뭐였어요? 천국에 가까워왔다. 어? 때가 찼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 최후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 죽음을 임박한 자기 당신이 돌아갈 거라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없을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현장 설교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도울 선생의 설교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직접 참여 바랍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 격주간지 최신 정보 6호가 배포 중입니다. 주위에 많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낮 1시부터 서울 수유동 한신대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평화나무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단위의 공명선거 감시단 조직 구성을 위한 모금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울러 당일 교우 합창단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합창단 연습이 있는데요.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마포공동체에서 드립니다. 당일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데요. 세례받으실 교우님은 성자님, 한그루님에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일 밤 10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마포공동체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 액수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소모임 안내입니다.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